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8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전국 물가 상승률을 다소 밑돌아 3.1% 올랐습니다.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전기료는 25%, 도시가스가 19.5% 올라 가계에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. 시내버스 요금도 복숭아 가격도 20% 넘게 뛰었지만 경유와 배추 가격은 18% 가량 떨어졌습니다.